어느덧 배틀메이지 200과 함께 유니온 6780에 도달하고 맙니다. 현재는 베테랑 유니온 5. 사냥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배틀메이지는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들어가는데요. 한 10분 걸리나 보네 그래도. 35부터 42까지 와일드보이 땅에서 해주고요. 배틀메이지의 장점, 텔레포트가 무조건 써지는 거라 이게 참 좋더라고. 위로든 옆으로든 보통 이제 텔포가 안 내려가지면 안 써지는데 그냥 무조건 써집니다. 그래서 이런 건 참 좋더라고. 그렇게 못 잡는 것도 아니고, 아, 잘 잡는다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하고, 딱 그 중간근 같습니다. 자, 62를 찍어서 갱도를 가죠. 이제 61렙 때는 갱도 1을 가고, 62렙 때 갱도 2를 가고, 63렙 때 갱도 3을 가고, 64렙 때 갱도 4를 가는 식으로 했습니다. 다음 68렙 때는 메마른 사막을 가는데요. 사냥이 나쁘진 않은데, 아, 이게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여기서 87렙까지 해줬습니다. 다른 데 가도 생각보다 사냥이 좋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별로 차이 안 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이렇게 87까지 한 다음에 다음에는 하늘 둥지를 가는데 2킬 정도 나더라고요. 2킬로 표현해야 되나 1킬로 표현해야 되나 좀 애매한데, 뭐가 애매하면 때리고 텔포하면 좋거든요. 이게 1킬로 가야 되나 그래도 2킬이 맞겠지. 여기가 좋은 이유가 버닝이 10단계여가지고 경험치가 달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02렙부터 타나토스를 가죠. 커닝타워 2층 카페를 가는데요. 애매해 확실히. 아, 뭔가 잘 못 잡거든. 어쨌든 좋은 편은 아니라고 봐야겠지. 그냥 할만하다. 나중에는 텔포 원킬이 나가지고, 근데 텔포 원킬이 나도 참게 애매해. 그래서 이게 배틀메이즈인가요? 160까지 해줬고 H02 하다가, 아 근데 차라리 이럴 거면은 그냥 H3를 가는 게 좋지 않나 해가지고 결국 H3-03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버닝은 1도 없었고 버려진 발굴지역 보러를 또 해봤고요. 지구방위 본부보다 살짝 좀 아쉬웠지. 버려진 발굴지역 3도 갑자기 버닝 9단계가 있더라고. 4는 없었는데. 근데 여기도 해봤는데 그래도 4500 정도 버닝이 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버닝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버려진 발굴지역 2를 가봤는데요. 그래도 4500 정도 먹더라고. 그 다음에 선택한 사냥탑은 버려진 발굴지역 1. 갑자기 여기서 경험치가 6000만이 넘더라고 분당. 아 근데 진작에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지? 아, 마지막은 역시 외눈이 퀘스트로 엔드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6시간 16분 정도 걸렸네요. 육성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텐 1%짜리 4개 연금술사의 반지와 강인한 그린 레더벨트, 64의 올텐 7% 우트 게라트 스태프, 정령의 펜던트, 위점 15%, 올테 4% 추후배, 에디 마력십, 17성, 70%작, 무스펠 4세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행자의 윙글라스, 피노키오코, 하프 이어링, 월묘 견장, 포도알 귀걸이, 마시보 목장가요, 가죽 샌드, 핑크빈 쇼트, 핑크빈 모자, 요렇게가 조렵템입니다. 그럼 장단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장점! 스탠스가 100%고요 단점은 공속 단계 부족, 옐로우 플러스 그린 스킬이 전체적으로 리치가 짧고 계속 눌러줘야 돼. 아 스킬을 굉장히 많이 눌러줘야 되죠. 텔 공격이다 보니까 스킬을 굉장히 많이 눌러줘야 되는 느낌이 다른 캐릭터에 비해 있지 않나 싶네요. 요 정도 장단점이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경험치 도핑은 유니온 7.5% 혈맹의 반지 10% 에픽 쉬름병 50% 몸파 물량 10% 심 50% 추가 경험치 50% 경축비 10%에
메르세데스 15% 정팬 30% 네오포스 10%에서 242.5%고요. 육성 순서 아 초반에 나쁘진 않았는데 방금 좋지도 않아가지고 진짜 참 애매하네. 배틀메이즈 리즘 노드 느낌이 딱 요정도면 좋을 것 같네. 아 진짜 드블이 둘 다 빡셌지. 아 드블 장난 없었어. 어느덧 29번째 이제 15개인데요 하나 빼면 14개인데 빨리 끝내야 될 텐데 그지.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 고맙습니다. 에?